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안성 202번째, 203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이 도드람 LPC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도드람 LPC 전 직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3월 8일 오전 7시경 도드람 LPC 관련하여 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8일 오후 6시에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90명, 협력업체 직원 487명 등총 577명 중 현재 328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직원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활용하여 3월 10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역학조사관 6명이 파견되어 유선 역학조사관 12명이 배정되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역학조사 기간을 감안하여 안성시에서는 3월 8일 오후 6시부터 14일 자정까지 공공체육시설 및 시립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잠정 폐쇄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행사 및 교육에 대해서도 취소 및 연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시민사회 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도 자제해 주실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성시 전 직원에 대한 사적 모임 자제도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시민분들께서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철저한 준수와 가급적 지인과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안성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발굴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자가격리를 실시토록 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